다음 달인 9월 중에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연다. 오늘 합의가 됐죠. 자, 이 합의의 의미 그리고 정상회담은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 앞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에 모십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9월 중이라고만 합의가 됐고 청와대가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는데 그럼 대략 언제쯤으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원래 8월 말 9월 초 될 것처럼 오늘 아침까지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예예. 오늘 이렇게 된 거 보니까 9월 중으로 한다고 합의는 했지만 예. 그것도 지금 뭐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 9월 9일은 어차피 지금 저쪽에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못하고 그 바로 다음날 하기도 어렵고 예. 그럼 이제 9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건데 예. 지금 정상회담을 3차 아니 4차 4차인가요? 5차?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3차 정상회담을 하려고 북쪽에서 문제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8월 말 그동안에 물밑 그 접촉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 되지 않겠느냐? 예. 당선은 평양이 될 것 같다. 예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 거 보면 오늘 회담이 뭔가 지금 말씨름으로 되지 않았나. 뭐 회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뭔가 그 저쪽에 회담 회담 대표단 그 면면을 보면 네. 저쪽에는 철도성 부상, 환경보호성 부상, 그다음에 민경협 부위원장 줄줄이 이거 여기 저 4.27 남북 정상 선언의 판문점 선언의 이행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 면면을 보고 회담 대표단 부상을 보고 아 이게 지금 이 뭐랄까 판문점 선언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노동신문 같은 걸 통해서 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걸 공식적으로 제기하려고 온 거구나.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안 해준다고 불평이고. 예. 우리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러 왔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 이거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해놓고. 예. 이렇게 그 후속 조치가 이렇게 늦어지느냐. 무슨 현장 조사도 이게 자꾸 미적미적거리고. 예. 환경보호, 산림보호 뭐 해준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지금, 자꾸 자인필하고. 네. 민경협은 아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관련해서 좀 얘기하러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각자 발언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거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 데는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적절치 않아. 네.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그냥 9월 중에 한다는 식으로 해놓고. 예. 뒤로 미뤘는데. 예. 이게 유엔 총회 열리기 전에 뭐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빨리 해가지고 가령 문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가서 만나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특사를 보내든지 해서 종전선언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이 미뤄지면은 종전선언 결론 내는 게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비핵화도 늦게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싱가포르 회담 후에 석 달이 지나도 비핵화가 진전이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해서 불안해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럼 그 지금 정 장관께서는 오늘 합의가 있었지만 9월 중에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두루뭉실하게 해놓고 끝났다는 게 이게 좀 예감이 좋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왜 남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 그래놓고 왜 8월 말 9월 초 조속히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느냐. 아마 북쪽은 이렇게 나왔겠군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정상회담을 왜 이렇게 조기에 하길 바랐을까요? 북한의 얘기를 좀 듣고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종전선언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싶은 생각에서 그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저 사람들이 예. 의외로 지금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차단봉을 내리고 지금 뭐 자꾸 우리의 그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바람에 예. 아무래도 조금 말싸움 내지는 뭐 신랑이 있었지 않나. 아하. 그러다 보면은 시간 없죠. 예, 그래서 종전선언 문제는 처음에 북쪽에서 제안을 했지만, 종전선언 정상회담 문제는 북쪽에서 제안을 했지만, 예. 뭐 이건 8월 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해서 남측이 아무런 그 진전된 입장도 없이 정상이 만나는 것은 어렵다. 8월 말 9월 초는 전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9월로 일단 넘겨놓고 당신네가 정전 그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때 가서 또 날짜를 정해도 늦지 않다. 아. 이런 식으로 밀어놓지 않았나. 그렇군요. 우리도 파닉 깨졌다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사실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관련해서 현장 조사 같은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예, 예. 그런 것은 돈 안 들어가는 것은 적극성을 보일 수 있죠. 아하. 그다음에 산림보고 같은 것은 뭐 그야말로 현물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도 돈 안 들어가고. 네, 네. 나무로 주면 되죠, 나무로. 예. 뭐 빌려주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눈치를 보지 않나는 생각이고 그 점을 아마 북쪽에서는 강력하게 항의했을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봐서 적극적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럼 지금까지 쭉 언론 보도상과 우리 정 장관님과 인터뷰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지금 달라지는데요. 지금 상당히 아주 위험한 국면이군요.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오늘 회담이 이게 빨리 끝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할 얘기가 별로 없었다. 접점을 지금 전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예. 형식적으로 그냥 뭐 수석 대표 뭐 회담도 하고 종결 회의 했다고 그러는데 예. 이성근 저쪽에 북측 단장이 예, 종결 회의 발언에서 그랬다고 그러는가 개최하는 뭐라 그럽니까 회담 개최할 때 기본 발언에서 그랬는지, 그래서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를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런 보도 내용을 보면은. 예, 예. 이게 저쪽이, 그거 약속하라. 특히 좀 끝나고 나서 할 얘기가 뭐 이산가족 상보이고 이런 것도 다 이 일정에 올라 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받으셨다는 식의 상당히 겁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이 사람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단순하게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우리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전술적 조치라면 괜찮지만 예. 나쁘지 않지만 뭐 겁날 건 없는데 그게 마치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그 견제해 나갈 전략적 입장을 전략성에서 그렇게 시사한 거라면 네. 좋지 않죠. 네. 북한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안 된다. 안 되죠. 이성근이 예. 이성근 위원장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 때 와가지고 술잔 들고 와가지고 후배들이 자를 테니까 밖에서 좀 잘 도와주시라고 해놓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해서 조금 지금까지보다는 좀 성의를 본 필요가 있지 않나. 돈 안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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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와 속도를 좀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정상회담의 일자를 좀 조속히 결정을 짓고. 이제 그 우리 태도를 봐가면서. 네.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정상회담 날짜를 정했다고 지금 결정권을 쥐고 올라간 거죠. 이성근 예, 위원장. 예. 우리 남측 태도 지켜보겠다 하고 갔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상회담 하자는 건 자기네인데. 네. 와가지고 정상회담 결정권을 말하자면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오늘 예, 예. 이상하게 됐어요. 벌써 지금 우리 남북 정상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세 번째 이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앞으로 막 정례적으로 정상회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 꺼낼 계제가 아니군요.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도 걸려 있고 예, 북미 간에 예. 북미 간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우리를 상대로 해서
지금 판문점 이행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은 이게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북미 정상회담 누가 시켜줬는데?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종전선언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빨리 그걸 매듭짓도록 하려면은 오늘 와가지고 시원시원하게 하고 갔어야지. 네. 네. 그래요. 북한의 태도도 좀 너무 강경한 것 같고 또 강경한 태도를 보일 만큼 우리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조금 미온적이었다는 빌미를 준 셈도 있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빌미를 주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북한이 네. 너무 이러면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동력이 붙지 않는다. 네. 그 계산도 하라 이게 북한이. 그 계산까지 해야죠. 북한도. 그럼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은 뭐 이런 상황으로 끝났네요. 앞으로 며칠 상당히 중요한 고비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역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니까요. 모든 언론이 밝히고 있는 국면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번 회담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고도 아 이건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 따지러 온 사람들이다. 이걸 읽어내신 정세현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봤네요.